그러면 요 녀석으로 여권 신장. 내 머리 독수리.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이거 마법으로 거의 뭐 마법으로 다 자라겠네. 자 HP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어 2 남았네. 무슨 2가 남아있어. 자 그러면 요 친구를 때려주는 게 낫겠죠. 자 마무리. 아우 마무리. 오케이 일단 한 마리는 제거됐고요. 네 퀘일이 참 불쌍해요. 이렇게 네. 노동력을 학대 아니 뭐라 해야 돼. 어쨌든간에 이렇게 노동하고 나중에 보스 잡은 다음에 잡혀가고 참 불쌍해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착취당한다. 오케이 예 맞아요. 갑자기 단어 안 떠올랐어. 나도 이제 갈 때 됐나봐. 자 요 친구가 HP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예, 자 어빌리티 포인트가 없으니까 어우 야 반격으로 2연타 추가. 거기다 또 3연타 반격 좋습니다. 자 볼까요. HP가 51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방이죠. 여기서 라이트닝 에로우로 끝내고 가보겠습니다. 난난난. 자 여기서 잘 보다 포션 나오면은 포션 챙겨야죠. 포션 어 오케이 요런거는 이렇게 챙겨주고 요것도 챙기고 보호 버리고 어 오케이. 자 레벨이 오른 캐릭터가 없네요. 한 명쯤은 있을 법도 한데 크억 이렇게 강하다니. 셀레스 부사께서 어찌 되신 건가? 이제 강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때가 왔습니다. 오, 부사님이 드디어. 후후, 하지만 그보다 당신이 죽는 것이 먼저지. 뭐라고? 으악! 너는 라테인의 황족, 바로 부사님의 원수의 자손. 자, 이제 네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 아, 안 돼, 아델바르트 도와다오. 아델바르트 이미 죽었다. 호호호. 내가 으억 기도를 드려라. 잘 익었습니다. 아 참 불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이 지독한 셀레스 멈춰. 이미 늦었어 호호호 라고 하는데 어 요렇게 아델바르트가 등장했죠. 아델바르트 더 이상 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 아 아델바르트 부활 조건을 맞추려면은 적어도 클레릭이 한 명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면은 엔딩을 못 볼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호호 역시 대단한 놈이군. 내가 쉽게 죽을 줄 알았나. 운이 좋군. 하지만 너도 끝이야. 끝나는 건 너야. 야, 아델바르트가 잘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못 싸워 애가. 호호호 어리석은 놈 감히 셀레스님을 얕보다니. 아델바르트 뭐지? 네 왼쪽 창문에 좀 이상한게 보이죠? 이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드디어 부사님이 라고 이렇게 부사가 나옵니다. 네, 부산 사과죠 부사. 아 우리 타카님 아 아니구나 어 맞네 타카님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이 656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656번째 팬클럽 감사하고요. 통큰 팬가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 오늘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사 후 이제야 돌아왔군. 전년 만인가. 부사님의 부활에 참가 축하드립니다. 후후후 고맙다 셀레스. 이제 세상은 내가 편전한다. 저것이 부사? 막아야 돼. 막는다고 후후후후. 하찮은 것들. 아 포로 퀘일이 제일 불쌍해. 퀘일이 제일 불쌍해.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가여운 것들 겁먹지 마라. 내가 그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마 라고 이렇게 부사랑 싸우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레벨 17에 HP가 9000이에요 어 그리고 MP가 1000이죠 근데 일단 이 셀레스부터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조그만 날개로 날아다닐 수 있나 저거? 자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를 부사한테 내겨주겠습니다. 이거 잡는데 한 20분 걸리려나? 아 체력만 보면 토 나온다고요? 네 그쵸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싸우라비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급 싸우라비가 둘 있기 때문에 아마 막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이제 엔딩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12시까지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진행해볼 게임은 이제 파렌테틱스 1, 그리고 끝난 다음에 2, 그 다음 3, 뭐 그렇게 파택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겨찾기 해두시고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그리고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그리고 재미없게 보고 계셔도 업버튼, 업버튼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버튼을 누른다고 뭔가 쓰거나 기다리거나 돈을 내거나 그런 게 딱히 없고 그냥 누르면 땡이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오늘 일찍 끝나는데 캠방 하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따로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캠방이 아니고 제가 또 따로 할 게 있습니다. 자, 셀레스. 셀레스가 조금만 더 노출이 있었더라면 참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을 텐데 참 아쉬운 캐릭터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레스를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적군의 마법사를 먼저 제거해놔야 뭔가 마법을 맞아가지고 한 방에 가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쳐주고 여기서도 요거를 잡아주겠습니다. 네, 노출과 제가 직접 노출하진 않죠. 그런 걸 좋아할 수 있어도 안 죽었네? 네, 오늘은 누가 게스트예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우리 주인공의 HP가 지금 좀 위험했죠? 잘 살았다, 잘 버텼다. 잠깐만, 여기서 HP가 24가 나왔으니까 차라리 범위 스킬을 쓰자. 일쯤 나와주고 여기서 마나 딸리는 건가? 자, 그럼 윈드 커리버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셀레스는 전부 제거가 됐고요. 셀레스 끝났고 나머지 요 부사라든가 위에 있는 사제들 이런 친구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딜이 약해요. 딜이 약하기 때문에 요 친구 같은 경우 여기 위에 보시면 블러드스톤이 있는데 요걸 부수지 않으면 부사를 잡아도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블러드스톤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스맨이 이 손놀이 게임사의 마스코트인 패스맨이 이렇게 마지막 엔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올라가서 요거를 잡아주겠습니다. 네, 우연슬림의 사랑해를 한 번만 더 들으면 잠이 올 것 같다고요? 우연슬림 팬이 많이 늘었구만, 저번에 그 더빙 때문에. 그치만 오늘은 연슬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법사는 핵심 딜러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보자, 마나 포션 쓰면서 부사한테 딜을 계속 넣어주고 약한 애들을 위로 올려가지고 저 블러드스톤을 깨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애들, 이런 수희, 라사야, 주인공 이런 친구들은 전부 내려와서 부사 다굴빵. 자, 히포초 초강 쓰고 내려와서 여기서도 라이트닝 포스를 매겨주겠습니다. 훔쳐보기만 하고 도와주질 않네. 게임 제작자는 다 저런거죠. 게임 제작자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자,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아델바르트가 엎어져 있잖아요. 아델바르트가 저렇게 뻗어있는데 저기 죽은게 아니라서 저 아델바르트를 깨우는 조건이 있는데 깨워서 우리 편이랑 같이 싸우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면은 이 부사를 한번 그냥 순수하게 블러드스톤을 안 부수고 부사를 잡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군 일행이 전원 살아있는 아군 일행 전원이 만신창이 가야 돼. 그러니까 반피 이상 까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델바르트가 일어나가지고 블러드스톤을 먼저 부셔야 돼 하면서 일어나 싸워서 도와주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부사한테 맞으면서 일부러 HP를 까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클레릭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클레릭이 있으면 살릴 수가 있잖아요. 죽어도 클레릭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방법을 하는데 요번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네, 버퍼가 걸려서 튕긴다고요? 왜 그러지? 그 HD 화질로 보셔서 그런가? 왜 그럴까? 자,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를 계속해서 써주겠습니다. 105, 이거 언제 가냐 이거. 이래서 빨리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야 좀 후딱 잡겠는데 7600 남았고요. 그래도 1400이나 깠네. 금방 많이 깠네. 1400 깠고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때리고, 어우, 야, 센 거 쓰네. 자, 우리 주인공의 위치를 좀 바꾸자.
사우라비들이 맞을 수 있도록. 왜 클레릭이 없어요? 클레릭은 제가 별로 안 쓰는 캐릭터라서. 자, 이렇게 각종 막 몬스터, 골렘, 쇠덩이 이런 거에 헤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석 상자에다 대고 헤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애가 불쌍해. 불쌍한 운명이야. 자, 라이팅 포스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것도 때리고. 몇 남았죠? 일단 블러드스톤의 HP가 6이... 8이야 6이야? 8이구나. 8 남았고요. 그 다음에 부사 블러드스톤 같은 경우는 한 대 때릴 때마다 HP가 1씩 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20번을 때려야 돼요. 20번을 때려야 되는데 저걸 부숴버린 다음에 이제 이 부사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부사가 여기서 쭉쭉 계속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 짱 박힌 상태에서 공지에 좀 몰렸으면 좋겠다. 자, 마나 포션 총알 먹고. 아, 박치기왕 뇌가 금강석. 금강석 뇌구나. 그렇구만. 자, 가서 또 때려주고. 크리티컬 좋습니다. 어우, 야, 뜨겁다, 뜨거워. 오오, 반격. 오, 순간 시겁했어. 웬일로 반격을 한대? 자, 일단 라사야 HP가 반피 이상 까여있는 상태이긴 한데, 라사야 같은 경우는 때릴 때마다 피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션 안 먹어도 보자, HP가 153인데 때려서 이렇게 HP를 뺏겠습니다. 무기가 퍼펙트 스킬이라는 무기를 끼고 있는데 그걸 끼면은 피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션을 먹을 필요 없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라이트닝 포스 써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부셔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얘 요번에 써야겠다. 얘 좀 불안하다. 괜히 그냥 때렸다가 안 맞고 안 들어가고 마법 맞아 죽으면은 안 되니까. 아우, 수익권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근데. 자, 내려와서 여기 때리고. 자, 내려와서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 마나를 계속해서 채워주겠습니다. 아이고. 자, 현재 시간 11시 41분인데 제가 보기엔 대충 한 깨졌다. 대충 한 50분? 55분? 그때쯤 잡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노트북에 포 같은 사과를 뭔가 남이 하는 걸 보면은 재밌어 보이기 마련이죠. 네, 금방 죽을 거예요. 그래도 원래 그래도 최종 보스니까. 이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종 보스의 HP를 좀 과도하게 많이 올리는 막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투어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파이어필라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이 게임 말고도 어스톤시아 스토리 막 이런 것만 봐도 좀 비정상적으로 HP를 설정하는 그런 게 좀 있는 회사예요 이게. 그치만 뭐 그 기르알칸 지팡이가 있었더라면 아마 굉장히 편했겠죠? 그치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네, 만국전기 하고 있네요. 아, 만국전기. 만국전기라. 아, 분명히 내가 해봤는데 게임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요번에 수위가 타깃이네. 자,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날려주겠습니다. 네, 악튜러스는 바제랄드와 파이어필라가 짱이죠. 아, 파텍1이요. 제가 내일부터 할 게임 파텍1. 재밌겠네요. 왜 이렇게 안 박히냐. 자, 일단 여주인공 내려왔고요. 가서 때려주고. 자, 이제 우리 부사가 낑겼습니다. 저 자리에 낑겼기 때문에 올라가서 오랜만에 좀 여유롭게 회복한 다음에 싸우자. 그리고 이제 얘가 아니었지. 얘가 아니고 여주인공이 창고였지 아마. 여주인공이 가가지고 요 창고가 마나 포션을 건네주겠습니다. 네. 아, 요즘 게임도 전부 풀사양, 하트? 저 하트는 뭘까? 자, 여기서 마나 포션 초강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여주인공, 그 여법사의 MP가 워낙 높기 때문에 초강을 먹어도 잘 안 차고 있는, 아, 사면타 좋다. 그래, 절해야지. 절해야 후타 끝나지. 자, 다시 한번 초강 쓰고요. 박치기 아래 내려왔네. 그죠? 자, 다시 쓰고. 아유, 즐겁게 안 찬다. 한 번에 아이템 많이 쓰는, 여러 개 쓰는 막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찔끔찔끔 차가지고 이거 어디 뭐 좀 해먹겠나.
아, 컴퓨터가 프로 풀사양인데 고전 게임만 한다고? 아, 아 저도 프로 풀사양까진 아니어도 고전 게임할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고 있네요. 워낙 고전의 추억이 있다 보니까. 자, 마나 포션을 계속해서 매겨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보스가 불쌍하다. 그런가요? 자, 다시 한번 초강. 이제 마나를 좀 써야겠다. 자, 여기서 가와만 사성. 네, 아, 랩업의 즐거움. 아, 근데 노가다에서 올려도 돼요. 노가다에서 올려도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안 할 뿐이지. 자, 우리 마나 창고 죽었어요. 자, 마나 창고가 아직 마나 포션을 다 건네주지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누워버렸고, 남은 마나 포션 양으로 아마 잡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안하네. 네, 마나 창고가 터졌습니다. 자, HP가 5000, 거의 반피 깠고요. 이제 금방 잡히네 이제. 네, 시체 뒤지었음 뒤지기 있었으면 좋겠다. 아, 시체 그 아이템 같은 거. 네, 게임에서 허용되고 학교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다구리. 그런가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 이 라이트닝 포스 제일 위로 올리고 싶다. 그 에디트 같은 걸로 위로 올릴 수 있는데, 아, 그럴 순 없으니 이거 원 귀찮아가지고 이거 어디 쓰겠냐. 자, 가끔가다 부사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뭔가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부사 뭔가 마법을 쓰고 싶은데, 마법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 위치가 안 나와가지고, 각이 안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각이 안 나와서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 네, 울티마 온라인에 시체 뒤지기 있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아, 현실이었으면 있었다고? 아, 부활약, 그죠? 네, 퐁하튼 사가도 부활약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고 막 그러면은 좀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헬겔라 포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딱 두 개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랬으면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라이트닝 포스 계속해서. 우리 여법사의 레벨이 12 이상이었으면 라이트닝 포스가 훨씬 더 강력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잡았겠는데, 레벨이 낮은 게 조금 아쉽네. 랩다를 해가지고. 야, 열심히. 야, 박치기가 3뜨네, 3. 박치기 데미지가 3뜨네. 엎드려 뻗쳐 얼차야 중. 그렇습니다. 네, 머리 받고 엎드린 거죠. HP 볼까요? 3000 남았습니다. 거의 한 60몇 프로 깠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 퀘일이 맞고 있고요. 퀘일은 뭐 박치기에도 3밖에 안 닿는데 그냥 죽게 냅두는 게 낫겠다 저. 네, 손놀이의 특이한 어점이 많네요. 악트러스는 아이템 파는 게 없는데. 어떤 아이템이요? 악트러스에 파는 아이템이라. 그게 뭐지? 네, 아, 보스몹 나올 때 나오는 거지는 언제 죽는 거지? 아, 드릴군요. 그렇군요. 그런 거지구만. 자,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 아이고, 빨리 좀 죽어라. 네, 퀘일 너무 불쌍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범죄자의 말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범죄 같은 거에 손대지 마시고 착하게, 착실하고 올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개밖에 안 남은 건가? 조금 위험한데 이거? 그나마 HP를 많이 깎아놔서 다행이긴 한데. 네, 악트러스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악트러스 너무 긴데 근데. 네, 밧줄로 묶인 상태에서 세 개를 구한 위인. 네, 대단한 사람이죠. 자, 크리티컬 잘 때니까 좋다. 사면타 좋구요. 자, 마나 포션이 아마 마지막이네 이제. 자, 요 마지막 마나 포션으로 아마 딱 잡거나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마나 포션 다 쓰기 전에 붙어야겠다. 다 쓰기 전에 아이겐필드 쓰고 붙어야겠다. 여기서 마법을. 네, 이지레님 그란디아 해봐요. 그란디아도 해야죠. 해야죠.
자, 알게 남아 쓰고 이 상태에서 마나 다 쓰면 붙겠습니다. 부사의 HP를 좀 빠르게 깎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라이팅 포스 자, 써주고 저 알게나마오를 쓰면 맞을 때 데미지 돌려주기 때문에 저렇게 걸어놓은 다음에 마나 다 쓰고 붙어버리면은 부상 HP를 좀 빠르게 깎을 수가 있겠죠. 라이팅 포스 다시 한번 페일한테도 마나 창고를 좀 그 반씩 나눠줄 걸 그랬나? 자, 페일이 열심히 막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네요, 애가. 역시 도둑이라 그런지 잘 버티네. 자, 현재 시간 11시 50분이기 때문에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600분 정도 가까이 계시는데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아주 아주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라이팅 포스 써주면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금별 눌러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진짜 해제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다 썼네. 라이트닝 에로 쓸 만화도 없고 피나밖에 없네. 자, 한 번에 못 붙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간 다음에 다음 턴에 붙자. 네, 주식도 그렇지만 몰빵은 절이 됩니다. 네, 밧줄을 풀면 스틸 기술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야, 잘 싸우는데 의외로? 대머리가 아니고 박치기보다는 잘 싸운다. 야, 갑자기 애들 잘 싸우네. 잘 싸운다 하니까 못 싸우네요, 갑자기. 우리 업업사한테 반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라살 때리네, 뭐. 200! 끝났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사 HP가 200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곧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 무섭다. 끝났다. 자, 한 대만 더 박으면 끝납니다, 이제. 몇 남았죠? 58! 58 남아있구요. 여기서 마지막을 승천으로 마무리합시다. 끝! 끝났다. 자,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주죠. 우리 업업사가 일단 레벨이 올랐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엔딩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구요. 컥컥 이런 컥 저 천년의 여머니 컥. 아, 안돼 라고 요렇게 드디어 엔딩 시간. 자, 커스리다 요새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요새가 라고 요렇게 셀레스가 먼저 빠졌습니다. 아, 뜸지랜. 아, 천년 대기표 뽑고 더 기다리세요. 자, 우리 부사가 천년 만에 부활했는데 5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에필로그! 자, 이렇게 우리 주인공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부, 명성 또는 사랑을 위해 모험을 떠났다. 자, 우리 주인공과 여주인공이에요, 이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주인공과 레딕, 산적 두목.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아루아랑 우리 주인공이 아부하는 모습. 우린 각자의 역할 분담이 충실했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계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다. 자, 아델바르트랑 우리 주인공이죠. 그리고 주인공과 주인공의 어머니. 자, 요렇게 동료들의 스틸컷이 나오는데 인간 여자 법사구요, 요게. 그리고 요게 누구지? 아, 인도남. 그리고 요게 라사야랑 여법사. 그리고 요게 수희죠. 수희가 패스맨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요런 식으로 동료들의 스틸컷이 나오면서 엔딩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궤도 쾌일이 있으면은 쾌일이 관청이 잡혀가는 그런 엔딩이 나오는데 이게 버그 때문에 에디트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아쉽죠. 자, 요렇게 이제 엔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네요. 자, 마지막 엔딩송은 한국곡이니까 제가 소리를 조금만 높일게요. 여러분들 안 들리실 것 같으니까 소리를 조금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높여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자, 포같은 사과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질리지 않는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네, 국산 손놀이사 게임이에요. 이 게임 자체가 플레이타임이 짧기 때문에 뭔가 좀 한가하실 때 하기에 좋은 그런 게임이고, 어쨌든 간에 재밌게 보셨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해볼 게임은 예전부터 공지를 했다시피 파랜드 택틱스 1, 그리고 끝난 다음에 2, 뭐 그렇게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텍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즐겨찾기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조용히 있으면 아마 들릴 거예요, 아마. 아이고, 불쌍한 아테나랑 루츠. 아이고, 불쌍해라. 박준혁 씨의 이 멘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포 같은 사과였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해준 이 게임에 감사한다. 아, 12시에? 네, 제가 시간 조절을 좀 했기 때문에. Thank you for playing this game. 포 같은 사과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겠죠, 아마. 네,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러겠죠. 자, 국산 게임 손놀이사 1997년작 포카튼 사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밤도 다들 편안한 밤들 되시고 좋은 꿈들 꾸시고 안녕히들 주무세요.